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천재밥 1단원에 있는 꽃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이시 화자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바는 이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내신 암기 문제로 정리를 했을 때 무엇이 되고 싶다, 되고 싶다, 되고 싶다를 반복하면서 화자는 간절하게 소망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의 꿈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존경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꽃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다, 누가 나의 별명을 불러주기를 바란다,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살고 싶다를 봤을 때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살고 싶다가 가장 적절한 소망이 돼요. 이 시에서 의미 있는 존재는 꽃과 눈짓, 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 이 시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것. 하나의 몸짓은 이름이 붙여지기 이전에 무의미한 존재를 의미한다. 자, 하나의 몸짓은 내가 1연을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몸짓은 의미 없는 것이 돼요. 그래서 적절한 거고. 꽃을 소재로 하여 사물의 존재와 의미 사이의 관계를 노래하고 있다. 꽃을 통해서 의미 있는 존재를 의미하고, 꽃이라는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그 대상은 꽃이 된다는 관계를 의미해요. 마지막 연에서 나와 그는 우리가 되어 진정한 관계 면제를 소망한다. 나, 그, 그리고 우리로 확대되면서 진정한 관계 맺음을 소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꽃은 의미 있는 존재를 의미하면 마지막 연에서 눈짓으로 발전한다. 여기선 몸짓이 꽃이 되고 눈짓으로 확장이 돼요. 자, 마지막 빛깔과 향기는 존재의 겉모습으로 본질을 가진 대조적 의미를 지닌다. 빛깔과 향기는 존재의 본질이라고 했어요. 대조적인 의미가 아니라 본질의 의미를 지닌다고 봐야 돼요. 더 많은 문제와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